대방어 먹어볼까? 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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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대방어, 대대바바방, 어어어, 맛있겠네. 홍사운드.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제철 맞은 대방어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대방어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또 다른 방어 맛집으로 가봤습니다. 여기가 찐 방어 맛집이라고 느낀 게 방어가 메인이에요. 다른 생선은 도다리만 판매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항상 지금 판매되고 있는 방어가 몇 킬로인지 적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세 설명도 뭔가 그 진짜 방어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느낌?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그래서 딱 가봤더니 역시 대방어 맛집답게 어항에 살아있는 방어들이 막 있는데요. 내일이 쉬는 날이라 두 마리밖에 안 남았지만 평소에는 15마리 이상을 가져다 놓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대방어 대짜를 주문했고 일찍 간 덕분에 직접 대방어 횟대는 걸 멀리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 못하고 대화를 열심히 나눴는데요. 이제 저는 먹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두툼하게 썰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깻잎과 초밥까지 함께 포장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해온 오늘의 대방어. 이야, 때깔이 진짜 장난 아니죠? 이걸 특제 쌈장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데 과연 어떤 맛일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남자 사장님은 초밥과 함께 먹는 걸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야무지게 다양한 조합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입을 좀 임팩트 있게 가보겠습니다.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가마살 먼저. 씹을 때마다 방어의 기름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고소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맛있는데? 우와! 방어 맛집이네. 요게 약간 육회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서 요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가야 되겠다. 소주! 짠! 방어가 커서 그런지 부위별로 씹는 식감이 다 다른데 너무 재밌고 맛있다. 미쳤다 이거. 아, 너무 기분 좋네. 이거 저는 촬영 끝나고 또 동네 사람들 불러서 방어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한 잔 하시죠. 짠! 아, 얜 또 뭐야? 왜 이렇게 쫄깃해?
야, 거기 사장님은 이렇게 김에 올려서 먹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김에도 한번 올려볼게요. 콕콕 살짝 묻혀가지고. 미쳤다 이거. 지방과 탄수화물의 완벽한, 이거는 도원결의급입니다. 너무 결합이 잘 돼있어. 아니 사실 여기를 알게 된 게, 저 머리 자르러 갔는데 이제 저희 미용사 선생님이 이 동네 맛집을 종종 알려주시거든요. 저기에 그 양배추 깔아서 주는 횟집에 거기 대방어가 진짜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간 거거든요. 인정, 인정입니다. 짠! 아 이거 근데 진짜 먹다 보니까 자꾸 아내가 생각나요. 저희 아내가 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방어는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근데 꼭 이거를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진짜 이게 행복이지.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맛있는 회도 먹고, 또 제 영상을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막 이렇게 비싼 음식도 시켜서 먹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옛날에 막 유튜브 초창기 때 그 족발을 못 먹었었잖아요. 족발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막 먹방 시작한 지 2-3년 만인가? 그때 족발을 처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과 한잔 해야 되겠다. 언제 저를 알게 되셨는지는 여러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앞으로도 사랑해주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짠! 아이고. 짠! 사장님이 도다리회 엄청 맛있다고 추천해주셨는데, 다음엔 도다리회도 한번 먹어야 되겠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이런 사장님이 추천해주시는 거라면. 잘 먹었습니다. 오늘 대방어 한번 먹어봤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방어를 좀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먹어줘야 되네. 이거는 미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식감이 소리로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맛은 더 미쳤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이 방어가 또 잘하는 집이랑 못하는 집, 그런 집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큰 생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 됐으니까 방어를 잘한다고 소문난 집에서 방어를 주문해다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자, 한 입. 아, 이거 여러분들 드릴 거면은 더 담아요. 가마살. 이게 한 마리에 얼마 안 나오거든요. 가마살 제가 딱 담아가지고. 자, 드세요. 냠냠냠냠냠냠.